지난해 프로리그 위너스 리그 끝 이후에 올스타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스타전 경기. 자, 첫 번째는 정병우 선수와 이성원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과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트. 이젠 벌칙이 있거든요. 단체를 무시하십니다. 야, 내 몸을 그냥 생으로 먹으려면은, 아,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네, 집에서 가끔 그 TV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단체로 먹기 때문에, 아, 선수들의 표정이 이그러지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아, 이제 박태민의 전력과 함께 하는데, 먼저, 상대편 팀은 박정석 선수 소속의 도전팀은 박정석 선수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박정석 선수가 도전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맏형격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박정석 선수가 좀 더 주자로 나와가지고 한번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열정팀 이지훈 감독의 김명훈, 김윤아, 오영정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올까요? 볼까요? 오영정 선수입니다. 일단은 양 팀에서 이제 프로토스가 이제 먼저 출전했잖아요. 박정 선수, 오영 선수. 이제 상대적으로 연보성, 전상우, 김명우, 김윤환, 예, 테란 두 명, 저그 두 명이 있는 와중에 프로토스가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일꾼 나누고 일꾼 붙이는 거 잡일부터 먼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 이제 큰 형들이 먼저 그런 것들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제 큰 형들이 일꾼만 나누고 나머지 일들은 다 니네들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올스타전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끝난 이후에 여러분께 저희가 햄버거와 음료수를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많은 분들에게 그 햄버거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면서 즐겁게 프로리그 올스타전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 뭐 패배한 팀에게는 저희가 뭐 레몬을 드리지만 또 오늘 또 그 도전팀과 열정팀을 나눠서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승리한 팀에게는 승리한 팀의 팬 여러분께는 CGV 영화 상품권 20매를 드리고요. 패배 팀 팬에게는 10장을 드립니다. 일단 다 드긴 드리는데 승리팀 쪽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셔야지 응원하는 팀들에게 20매가 제공이 되고 그것도 혜택도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드캠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두 번째 안드로메다의 승리는 누가 가지고 갈지 경기의 성인을 보겠습니다. 팀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팀 김명훈, 김민환, 오영종 그 중에서 오영종이 등장했고요. 박정석 선수, 전상욱, 연보석 이 세 명의 중에서 박정석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이쪽에 또 퍼진다 있기 때문에 이런 참 힘든 일을 일꾼 나누는 게 얼마나 힘든데 형들에게 좀 일 시키네요. 아, 이리부터 좀 가슴이 아프네요. 연보성 선수는 연보에서 잘렸습니다. 아, 이게 그렇죠. 열정팀은 센스 있게 영정, 명훈, 유난인데 그랬는데 박정석 그 이후에 전상우 연보까지 나왔네요. 일단 스타트를 잘못 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석 선수가 네. 아, 처음에 박정석으로 써버리니까 예 그렇게 그렇죠? 다 된 것 같고 네. 큰형이 가장 중요해요. 자, 안드로메다 맵에서 펼쳐지는 경기. 아, 지금 이 카운트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카운트가 딱 끝이 나면은 이제 변경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이게 중앙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보이시겠지만 아,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조금씩 핸드캠 매치가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선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위가위보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그냥 들어가고 진 선수가 그중에서 하나를 잡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아, 전상훈 선수. 아, 이런 걸 또 가위바위보를 또 가위바위보도 뒤쪽에서 연봉 선수가 코치를 해주네요. 아, 그 순간 오영종은 말 놓고 있는데 근데 졌어요 전상훈 선수가요. 자, 김윤환 선수는 뭘 줄까요? 아, 글러브를 끼고 플레이를 선전했습니다. 자, 그 이 두 선수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이에 박정석과 오영종 선수. 아, 이 두 선수는 이제 오영종이 군대 동기니까 말 놓자고 했다가 박정석이 지금 끄고 달려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영종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정도 때렸으면 되지 아직까지라면서. 맞아요. 네. 오영준 선수도 정말 몸이 좋은데 박정우 선수 앞에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군생활 얘기는 뭐 박재민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같이 군생활을 두 분이서 다 같이 했었는데 네. 첫 경기에 이 두 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서로 평소에 굉장히 또 친하면서도 안 친한 사이예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군대 동기 애매하잖아요. 예, 아 정말 티격태격 많이 했거든요. 네, 형 예. 동생인데 군대 동기하고 군대 전역했을 때 애매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따로 네. 또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앞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네, 우리 김정민의 전류원은 아, 자 일단은 뭐 열정팀에 가 있네요. 자, 일단은 전상 선수가 그 고른 글러브가 예, 왼손이잖아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손 글러브였으면은. 마우스를 못 잡아서 마우스 무브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연보성 선수와 전상욱 선수는 이미 뭐 끝났다고 지금 신났어요. 이거 뭐 터치다운 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글링이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 입구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뭐 하지만 SCV로 저글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수비는 가능할 것 같고 네. 일단 뭐 이 매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원하는 그런 빅매치는 아니지만 예, 이 선수들만큼 지금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메인 매치를 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 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박정수 선수가 저글링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다음 타자는 전상욱 선수란 말이에요. 글러브 낀 전상욱 선수예요. 아, 전상욱 선수가 벌써부터 지금 여기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제 옆에서 제 글러브를 잡고 내가 왜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전에 왔을 때 예, 저 벌칙 중에서 글러브 끼면은 정말 게임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벌칙부터 글러브를 끼게 됐어요. 지금 40초 남았습니다. 40초. 자 형들이 40초 남겨놓고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방법이 뭐 한 가지 있긴 있겠죠. 키보드 중에 A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뽑은 다음에 그냥 A키만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자 박정수 선수는 이제 구시대적인 그 빌드로 나를 잡으려 하다니 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빨리 안마당에 성큰 콜로니를 하나 정도를 건설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방으로. 자, 안전하게. 예. 네. 자! 선수 교체! 아, 거의 뭐, 프로와 프로의 대결인데, 한손 대 양손이에요. 저 글러브가 꼈어도 누를 건 눌러야죠. 뭐가 됐든 간에. 네, 선수 교체는 됐습니다. 그냥 전상욱 선수 한 손으로 하라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왼손은 그냥 아래쪽에 그냥 가지런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되나요, 근데? 아, 또 뭐 평소에 전상욱 선수가 아 전상욱의 채팅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글러브 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채팅이에요. 채팅을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네요. 네. 지금 전상욱 지금 뭐 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박정상 연보성 선수는 지금 채팅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만 좀 끌어달라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할 테고요. 이런 지지도 묻혀요. 아 지지는 한 손으로 이렇게 아 되네요. 네. 네. 자 앞쪽 이제 벙커 김윤환 선수 서지수 선수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듯이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안 되거든요. 네,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김윤환 선수의 그 사악함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죠. 자 전상우 선수 그래도 저글링 나눠서 두 개씩 견제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 그냥 저글링이 따라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입니다. 가위바위보를 내기 전에 벌써부터 도구를 고르고 있는 양 선수 연보성과 김명훈. 아 두 선수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가 좀 전에 코치를 해줬는데 전상욱 선수가 졌죠. 볼까요? 가위바위보. 네, 2연속에서 이번에 뭘 주나요? 뭘 주나요? 어떤 글러브죠? 글러브 2연타인가요? 야 그래도 앞쪽 본인이 탐내하는데 본인이 탐내고 김명훈 귀여운 아이템 본인이 탐내고 있어요. 하나씩 나눠서 끼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뭐가 될까요? 그 해고 그겁니다 지금 방금. 예, 그 후보선장의 그 갈고리 아닌가요? 자 아이템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글러브 하나? 글러브 하나? 네 일단 이 정도 글러브로 왼손에 일단 글러브로 약간 키보드 누를 때 좀 그렇죠. 문제가 있게 첫 번째 야구 블러가 좀 셌네요. 네 확실히 네. 그 열정팀 같은 경우는 도전팀의 왼손을 일단 묶어놓고 플레이를 하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이고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 선크림 위치인데요.
전사호. 자, 저 크리콜로니 석구콜로니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땀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네, 스캔 뿌려놓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김윤환 선수는. 병력들도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야, 이게 수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그냥 이게 마린 메딕만 버텍만 잘 누르면 이건 거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의 선컵 변태 네, 뭐. 김윤환 선수의 병력들이 일단 저글링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줬고요. 야, 그래도 네, 전성 선수 정말 대단한 게 한 손으로 뮤탈스크까지 생산을 했어요. 이야, 이거 이 정도는 일단은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선 뮤탈 컨트롤 또 기대를 해보고요. 자, 테란 진영 보이나요? 테란 털에 좀 있고. 아, 일단 다퉜네요. 예, 컨트롤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그냥 안정적으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뮤탈 또 뭉쳤어요. 뭉쳤어요. 오! 네. 이야! 이야! 와! 야, 이게 마우스만으로 뮤탈 컨트롤 한 거예요. 와! 저거 안 할랍니다. 이게 되네요. 야, 이게 장난이야. 역시 프로인데요. 아, 전상국이 예전부터 이게 천재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뭉쳐요. 이재성 선수도 놀라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이제 10초입니다. 선수 교대까지. 야, 전상 선수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연고성에게 넘겼는데. 이제 마우스 쪽 있는 손에 글러브를 끼고 들어갔습니다. 연보성. 안 되죠, 잘. 아, 그래도 정말 전상 선수가 앞에서 보여줬던 한손 뮤탈 컨트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근데 자, 얼핏 보면은 컨트롤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바둑 두는 그런 PC방의 아저씨들의 모습. 왜냐하면은 이제 스타를 할 때는 원래 양손을 올려놓고 하는데 네. 한 손만 올려놓고 그냥 까딱까딱 그냥 누르는 모습이었죠. 네. 지금 뭐 연보성 선수 역시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우. 야. 한 방은 되는데 그 이유는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도전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핸디캡 매치를 대비해서 미리 연습을 하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지금 김영호 선수는 잘 좀 해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채팅은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즐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김영훈. 사실은 연보성 선수의 저그 실력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선수 네. 저그로 테란을 상당히 잘 잡거든요. 네, 하지만 뭐 김명훈 선수의 테란 실력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야, 다시 한번 가는데 탈거입니다. 탈 오영종 탈거입니다. 네, 이 두 선수는 가위가위보 대신에 팔씨름으로 한번 정하는 거 어떨까요? 네? 팔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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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왼손 발시름. 안 다치지. 왼손 발시름. 오영준 선수가 지금 팔목이 좀 아프니까. 자, 여기는 루탈리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볼까요? 예, 박정수 선수 너무 또 이기려고. 자, 대신 아이템은 두 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영준. 몸은 예쁜데, 우영정. 그렇죠. 근데 몸은 아름다운데. 과시용 몸매였어요, 우영정도. 네? 아이템 두 개. 일단 얼굴에 쓰는 거 하나 하고. 자, 그 사이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테란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테란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잠깐 끼워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오영종이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 모르죠. 자, 일단은 뭐 도전팀에서 그동안 핸디캡 매치를 두 명의 선수가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바꿔서 오영 선수가 두 가지 아이템을 낀다. 이거는 순식간에 도전팀이 역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란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서포트 뭐 잠깐 막히긴 했을 수도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런데 어쨌든 한 손만으로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영준 선수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네, 시야도 좀 막혔고 메이저도 어렵고. 이제 도전팀이 벌칙을 면했어요. 이제 열정팀에게 벌칙이 갔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거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연보성! 이거 몇 킬한 거예요? 한 손 컨트롤이 두 손 컨트롤보다 더 나은데요? 와, 이거 믿겨지지 않을 정도.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 한 1분 남았습니다, 1분. 네, 남아있는 병력도 이거 저글링 오게 되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이상한데요, 분위기가? 드랍시. 왔었네요. 오, 저글링 양이
아, 1열로 당하고 있어, 1열로. 아, 마린이 아무래도 공인업 되다 보니까, 예, 저글링은 많이 잡았고요. 아, 지금 관객 여러분들이 아주 힘차게 웃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오! 어, 김명훈! 예, 이거 영화의, 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김명훈 자기가 하고 테란 싸기. 그렇죠, 테란에게 좀 당한 것이 많았거든요, 김명훈. 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자,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교체. 그렇죠. 이제 도전 정도 맞춰서. 네. 갑자기 경기장에 스크림이 나타났어요. 네. 아, 비명 지르고 싶을 거예요. 선수 교체됐는데 이러면 컨트롤 되나요? 자, 일단 탱크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시즈 모드를 못 하고 있거든요. 뭐 보여야 시즈 모드를 하죠. 아, 이게 완전히 가려지진 않았네요. 야, 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됐는데. 아, 근데 여기가, 와. 야, 이게 역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지금까지는 이제 테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부터는 많은 분량으로 박정 선수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쓰여졌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안 끝나면, 이제 나머지는 저 걸려있는 모든 아이템 걸고 다 하겠습니다. 오른손 장갑, 왼손에 뭐, 저거, 모든 아이템 다 걸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경기가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우와! 들어요. 야, 이거 이만큼 모아놨네요. 마린이 그냥 움직이고만 있고요. 스탑! 아니! 스탑! 스탑! 연보성의 애팡에 지금 뒤돌았는데 그냥 스탑만 됐어요, 러커가. 그쵸, 부스 하나 안 들리거든요. 아, 예, 나인을 속일 수 없는 건가요? 반응이 좀 느려요. 네, 하지만 올랐던 병력 그래도 잡아줬죠. 자,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아이템 다 쓰기. 다 쓰기. 여기 있는 거 싹 다 쓰기. 뭐가 됐든 뭐, 머리핀 하고, 막 안대 하고, 싹 다 하기입니다. 시간 얼마 없으니까. 자, 다 하기입니다. 어차피 거기 앞에 있는 거. 카이보. 자, 포. 김윤환 다 쓰기. 김윤환 다 씌워주세요. 김윤환 선수에게. 네, 역시. 도와주세요. 그, 네. 뭐, 일단은 그 가면은 여러 개니까 하나 쓰고. 씌워주세요. 일단 멋진 거 하나 쓰는데. 야, 네. 김준환 선수가 그래도 그 아이템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걸 써주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를 좀 치워야죠. 야, 잘 어울리는데요. 네. 자, 아이템을 체크하는 동안 일단 이쪽 경기를 한번 볼까요? 오용종 선수의 진영으로 일단 저그 박정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유닛도 일단 잘 모았고요. 야, 디파일러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거 바톤 터치 하기 전에 경기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김윤환 선수의 아이템이 좀 약한데요. 저로 되나요? 김윤환 선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아, 정말. 야, 팀에 지금 어? 지금 선배는 스크린 가면 끼고 저러고 있는데 자신은 본인이 예쁜 오페라 가면 쓰고 끝나나요? 야, 지금 무슨 얘기를 당하려고? 자, 뒤쪽에 병력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 일단 아름다운 아이템만 모아놓고 있거든요, 김윤환 선수. 선배 이거 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내가 오용종 선수면 네. 다른 거 덮어 씌웁니다. 그쵸. 지금 오용 선수는 내가 왜 별명이 사시니까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진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왔네요. 처음에 오용 선수 입장했을 때. 완전 수비 모드인 네, 오용종 선수고요. 딱 버텨야 되거든요, 핸디캡 매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디파일러로 컨슘을 하는 건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뭔가요? 예, 이거는 지금 두 손으로 아, 우영종이죠? 우영종 선수 한 손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죠? 아니요, 박정 선수가 지금 양손인데도 예, 어? 박정 예, 노라고 치고 있죠, 지금 박수성으로. 네, 지금 저그가 박정수 선수인데 양손으로 하는 컨트롤 치고는 한 손으로 하는 컨트롤만큼 지금 그렇죠. 아니, 이게 뭔가요? 야, 한 손으로 양손 아니, 못들... 지금 두 선수가 잔뜩 모아놓은 거에 스크림 가면한테 밀리나요? 그렇죠. 양손이 한 손에게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거 스크린 가면한테 이게 무슨 조공인가요? 남은 시간 14초. 아, 이거 박정석 선수의 구역인데요, 오히려. 아, 이제 선수 교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가면은 김명훈 선수가 도와줄 것 같고요. 김명훈 선수가 그리고 왼손은 예
이제 후쿠 선장의 네, 그런 움직임. 아, 경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장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이제 전상욱 선수가 이 상황에서 뭔가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상욱 선수 하면 또 종족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선수, 또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서 핸디캡 매치를 할 때 전상욱 선수가 한 손으로도 그 정말 멋진 비타 컨트롤을 보여줬잖아요. 아, 양손일 때는 경기를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예, 박정수 선수의 버금가는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 한 손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오히려 한 손이 더 나았네요. 한 손이 쓰는 엄청났는데. 두 선수는 지금 네, 경기를 하라고 했더니 두 선수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뜨거워요. 사랑과 영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경기를 제대로 안 봤네요. 자, 경기는 어떻게 했어요? 네, 경기는 저가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유명하네요. 저가 굉장히 유명하고. 유리하죠, 유리하죠. 지금 김윤환 선수는 자신의 핸디캡보다는 저 그 가면을 잡고 있는 김명훈 선수의 손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평소에도 김윤환 선수가 굉장히 좀 스타일을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인데. 또 남성의 손길을 또 길을 닦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서 드랍십 신경 씁니다. 그래도 뭐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김윤환 선수가요. 네. 네. 가면도 쓰고 뭐 갈고리도 끼고 있는데 꼼꼼한 드랍십까지 달렸어요. 빨라요, 전상욱. 전상욱. 이야, 전상욱 빠르네요, 전상욱. 그렇죠. 양손의 힘을 보여줘야죠. 아, 김명훈 선수의 이거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고. 경력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야, 이제 9시도 걸렸습니다. 테란이 이제 장기전으로 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4인용 맵에서 스타팅 3개를 지금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유리하죠, 지금 전상욱 선수가요. 그 컨트롤 하면은 전상욱 선수거든요. 전상욱 네. 선수가, 네, 선수 시절에도 컨트롤 하면 전상욱, 예,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예, 그만큼 한 손으로 해도 별로, 예, 불리한 점이 없어요. 아, 이쪽 팀은, 아, 정말 뜨겁네요. 오영종 선수, 김명훈 선수에 이어서 오영종, 김명훈 선수에 이어서 오영종 선수가 이제 가면을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분 50여 초인데, 아, 위에 탱크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되거든요, 계속? 그렇죠. 에, 탱크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울트라. 초반에 오히려 도전팀에서 좀 벌칙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적인 포지션을 좀 많이 취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덕에 탱크만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이스크가 위쪽으로 올라가 준비하면서 이게 탱크 지역만 어떻게 걷어내면은 버그가 이대로 끝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어떻게 탱크가 너무 많아서 이게 드랍이 아니라 그냥 단순 지상으로 이동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요. 네, 하지만 뭐 전상욱 선수가 자원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모 좀만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 은근슬쩍 새끼손가락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손가락 쓰고 있었어요. 네, 괜한 꼼수를 쓰세요. 저건 아닌데요. 저러라고 쓴 갈고리는 아닐텐데. 갈고리 위에 그 끝창을 좀 쓰라고 갈고리를 준건데 네. 알게 모르게 새끼손가락만 살짝살짝 빼면서 쓰고 있었어요. 저 울트라 이제 방 사업됐고 자, 이제는 거의 이제부터 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진지한 진검 승부. 이 상황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이제 연보성 선수와 김명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양 선수의 주종이 바뀌어있다라는 거. 예, 과연 이 양 선수의 부종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 한번 체크해볼까요? 그렇죠. 확실히 저그가 올멀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뭐 체제 자체가 완벽한 울트라 디파일러 체제로 잡혀져 있고 오히려 김명호 선수에게는 자원 상황의 압박 때문에 뭔가 견제를 통해서 예, 좀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되고요. 자, 이제 김명훈 선수는 지금 굉장히 할 것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잖아라는 말은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불리하다라는 걸까요? 모든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불리해서 지금 말하는 것 같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유리해서 할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상황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성은 어떨까요? 이제는 올라갈 법도 한데 저 울트라도 방 502업 이게 그냥 센터에서 만나면은 저그가 거의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그림이고요. 네. 지금 울트라 미우의 휴식.
예, 뭐, 뭐. 그건 무슨 댄스죠? 자,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예, 역시. 디파일러. 아, 탱크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디파일러만 한번 강제한테 찍어주면 이건 또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디파일러 강제한테 강하나요? 아, 플래그! 플래그는 좋은데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언덕 위로, 언덕 위로. 아, 못 올라가나요? 아, 제 울터스가 너무 줄었어요. 예, 지금부터 체제를 한번 메카닉 쪽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게 뭔가 다 먹었어요. 그렇죠. 원래 언덕 탱크가 가장 무섭거든요. 25킬이었습니다. 25킬, 23킬. 예, 근데 탱크. 이거 막았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또 와요. 아, 울트라 시즌, 아, 탱크 시즌 모드 타이밍, 보는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어요. 자, 저글링 덤벼 들었습니다만. 아, 약간 타이밍, 아, 뒤에 또 있어요, 뒤에. 연보성. 그렇죠, 지금 다크스웜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시즈 모드 안 하면 이거 뚫립니다. 아, 답답할 것 같던, 아,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김명호 선수. 네, 김명호 선수 지금 나갈 때가 아닌데, 거의 포기했어요. 네,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은. 네, 채팅 자체가 느껴집니다. 치즈리! 예. 3대3 안드로메다 펼쳐진 핸드캠 매치. 아,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초반에 핸디캡 매치 한 손으로 했을 때도 탄탄한 전력을 보여줬었던 도전팀이 네, 확실히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오네요. 아, 특히나 뭐 선수들 아, 그 재미를 위한 그런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아, 다른 종족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했네요. 저거 양 선수 다 자신의 주종이 아닌 부종으로도 수종급의 경기를 레몬 다 먹는 건가요? 네, 저는 다 다시 새로 레몬 먹기였죠. 아, 선수들의 표정을 좀 클로즈업해서 보고 싶은데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진때 먹는 게 아니라 다 먹는 거나요? 자, 원샷에 저희 원샷, 원샷. 아, 김정민의 선을 김정민까지 네, 괜히 벤치에 앉았다가 야, 원샷, 원샷, 원샷. 피부에 좋아요. 예, 피부에 좋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져요. 아, 그냥 즐겁죠, 이쪽은요. 네, 아, 김정민은 괜히 잘못 하셨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원래 줄을 잘 써야 돼요. 네. 아, 환하게 꾸이는 도전팀. 아, 이런 벌칙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네요. 그렇죠. 4경기, 네. 4경기 다 벌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스코어 동점이 이루어지게 됐고, 아, 열정팀 이승 감독팀에게는 레몬이 조졌습니다. 아, 이 상큼한 맛 다음 경기에서 얻어내지 않게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경기는 다시 한번 1대1 매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어느덧 그 다음 경기에서는 좀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레몬의 후유증을 빨리 좀 쉬는 시간에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다음 경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서킷 브레이커의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전팀의 박용훈 감독, 박용훈 감독과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용훈 감독. 네. 박용훈. 네. 자, 이제 1대1인데. 네. 어떤 선수를 선택할 예정입니까, 이번에는요? 아, 이번에 세 번째 나올 선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몸짱입니다. 몸짱. 그리고 남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몸짱인 만약, 그 선수 만약 이 선수가 SK T1에 들어온다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아, 이재동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팀 이재용 감독, 레몬 다 먹었나요? 아니, 왜 1경기는 벌칙 없고 2경기에 벌칙 거신지 모르겠고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3경기 네. 까나리 핵전 원샷하기 한번 어떻습니까? 까나리? 까나리 콜? 자, 박용 감독! 박용 감독! 까나리 콜? 우리 사올 수 있어요! 사올 수 있어요! 까나리 콜? 감독끼리! 까나리 콜? 콜을 외쳐줘야 돼, 콜? 박용 감독! 자, 콜? 콜 내죠, 콜? 자, 같이, 하나, 둘, 셋! 자, 팬들이 원하시면 콜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까나리로 그렇죠. 까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타전 처음에는 웃고 즐기다가 네, 원래 레몬을 먹고 까나리 액전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원래 신거를 되게 못 먹거든요. 지금 먹어가지고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아우 잠깐만요. 저쪽 박용호 감독님께서 가장 아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정명훈 선수를 내보내겠습니다. 일단 정명훈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 팀이 그 선수와 같이 먹습니다. 까나리.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이재동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동 선수. 자 갑자기 갑자기 까나리가 됐어요. 원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예, 딴 거였는데 이재동 선수. 네. 아 예상치 못한 이런 벌칙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진다고 해도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아 근데 까나리가 충분히 수급이 안 돼서 감독과 출전 선수 이재동만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면 지면은 정명훈 선수. 어떻습니까 이재동 선수? 괜찮죠? 평소에 까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 실 정도로 매력적이라고요?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네. 자, 이재훈 감독 만나볼까? 아 이재훈 감독이 아니라 정명훈 선수. 네. 아 정명훈 선수도 이제 어쨌든 등장하게 됐는데 지면은 이제 원래는 사실 원래는 우리가 녹집이었어요. 네 원래는 녹집이었는데 까나리로 변형이 됐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네 번 먹고 죽을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지훈 감독님 저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네. 자 그렇다면 이재동 선수와 정명훈 선수가 세번 세트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선수들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야 이제 뭐 여러분들을 위한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벌칙이 막 바뀝니다. 이제 서킷 브레이커 이재동 선수와 정명훈 선수의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박용훈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의 팀인 정명훈 선수를 응원하기도 뭐하고 현재 도전팀에 있는 이재동 선수를 응원하기도 뭐한 예,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박용훈 감독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렇죠. 전략 주고 있습니다. 예, 정명훈 선수에게 약간 배신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자, 어쨌든 지면 까나리 액젓이기 때문에 아 인사도 안 해요. 까나리에 올려있어서. 정명훈 선수와 따로 있잖아요. 네. 두 선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자 이재동 선수, 정명훈 선수 걸려있는 세 번째 까나리 액젓이 걸려있는 세 번째 서킷 브레이크.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양 선수의 경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